다음 소식은 또좀 분위기를 바꿔서 네. 좀 그래서 기분 좋은 소식 한번 가시죠. 네. 2월달이잖아요. 졸업 그쵸, 소식 많죠. 맞습니다. 그쵸. 저는 이쪽 준비한 게 졸업 사진이 너무 예뻐요. 아 그래요? 네. 그러겠죠. 아이돌 장원영 씨 졸업 사진 혹시 보셨나요? 아, 너무 예뻐요. 그래요? 네, 너무 예뻐요. 보여주세요. 아, 잠 보여주세요. 아, 와. 이게 어, 맞아요. 아. 우와. 보통 졸업 사진에 흑역사가 담겨 있게 마련인데 어떻게? 교복 연예인들 많이 졸업하는. 어, 네 맞아요, 맞아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아, 네 졸업을 했습니다. 와. 근데 안타깝게 인파가 몰릴 걸 좀 우려해서 졸업식을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 사진만 찍은 거고요. 네, 대신 요 레전드 졸업 사진을 좀 취재진에 공개를 했습니다. 와, 저 장원영 씨 너무 좋아하거든요. 교복 모델 같아요. 그러니까요. 장원영 씨 데뷔를 5년 전에 했잖아요. 사실 그때 중학생 때 데뷔했는데 맞아요. 졸업한 달 보니까 약간 세월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났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그러네요. 몇 년생이 졸업인지 혹시 아세요? 2023년이니까 04년생. 오, 04년생이 졸업을 해요 벌써. 04년생이잖아요. 04즈. 네. 아, 근데 진짜 너무 예쁘네요. 네. 어, 사랑해요. 너무 예뻐요. 장원영 씨가 또 입장도 밝혔다면서요, 졸업하면서. 네, 졸업 소감도 이렇게 장원영 씨답게 조금 더 성숙한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예, 고등학교 생활을 마치고 벌써 20살이 된다는 게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어색하지만 이제 성인이 되는 만큼 행동 하나하나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성숙한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네. 그렇군요. 장원영 씨가 이제 수능에 응시하지 않았고 네, 맞습니다. 활동에 전념하는 모습을 네네, 보여주기로 요새... 했죠. 또 누구 있습니까? 아, 그 데뷔와 동시에 졸업한 거의 뉴진스 민지도. 민지 씨, 아, 민지 씨의 졸업 사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요. 아, 민지 씨도 아... 또 사랑합니다. 어떻게 교복 모델이지 않습니까? 와 진짜 와. 저거는 졸업식 현장이죠? 나 네, 졸업 현장입니다. 뒤에 보니까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한림예고. 와. 와 진짜 민지 씨도 너무 예쁘네요. 사랑합니다. 근데 저 같은 반에 그 서륜 씨가. 어 맞아요. 엠믹스 서륜 씨. 네. 엠믹스 서륜 씨가 같은 반일 거예요. 맞아요. 어, 그분도 이번에 졸업. 네. 같이 같은 반이. 같은 반. 큰 이상이 없는 한 졸업하고. 그게 이제 아이돌들이 많이 다니는 양대 학교가. 아 그래요. 지금 한림예고랑 네, 그 전에 나왔던 서공예. 네. 서울공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 역시 수남. 우리 그렇죠. 민지 씨는 뭐라고 소감을 밝혔나요? 또 민지 씨는 졸업 소감이 너무 귀여워요. 이 졸업 벌써 졸업이니 너무 설레고 아쉽대요. 그래서 선생님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면서 친구들한테 3년 동안 같이 지내서 정말 고마웠고 꼭 자주 연락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순수해. 아 요즘 너무 풋풋하다. 요즘 제 또래 한 30대 이제 여자 친구들 사이에서 그 말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민지 같은 딸을 낳고 싶다. 그 말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뻐. 이미 누진세니까 뉴진스 같은 딸을 낳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한 친구들이 많아요. 야, 이 아까 장원영 씨랑 민지 씨랑 그 소감이 좀 차이가 있네요. 장원영 씨는 차이가. 되게 성숙하고, 정중하고 네. 성숙하고. 그렇죠. 민지 씨는 우리 꼭 연락하자. 어, 데뷔 보자. 연차가죠. 연차가 좀 쌓인 분과 이제. 최근에 데뷔한 분의 차이 있습니다. 둘 다 좋은 소감인데 네. 저는 민지 씨 한 표. 아, 저는 장원영 씨. 아, 장원영 씨 한 표. 네.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하네요. 네. 전 두 분 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동원 우리 가수가 아, 벌써 이렇게 자랐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거죠? 네. 중학교 아니고? 중학교죠. 아니 근데 아. 정동원 씨는 이렇게 뭔가 매체를 통해서 만날 때마다 뭔가 확확확 잘하시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굉장히 처음엔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그렇죠. 처음 봤을 아니 저는 때. 제가 아들을 낳은 느낌이 막 정동원 씨를 보면 너무 너무 잘 자라져가지고. 와, 성숙해졌네요 정말. 아, 지금 당장 아이돌 그룹에 들어간다 그래도 이제 과언이 아닐 만큼의 미모를 네. 지금 2007년생입니다. 2007년생이면은. 저희 부모님이랑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진 않겠네요, 저희가. 그렇죠. 아들을 낳았어도 낳을 수 있는. 네, 2007년생인데요. 이제 선왕예술중학교를 졸업하고 드디어 고등학생이 됩니다. 서울공연예술학교, 아까 그 장원영 씨가 졸업한 학교에. 장원영 씨의 직속 후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실용음악과에 입학을 한다고 합니다. 와. 정동호 씨가 그럼 장원영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선배님 제가 선배님 후배가 됐는데 좀 뭐 학교 생활 좀 알려줘서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런 뒷얘기 한번 궁금하네요. 아 근데 진짜 이러고 있다가 지금 세월이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곧 또 정동원 씨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했다. 했습니다. 이런 소식 말하고 갔나요? 네. 대학 갑니다. 이렇게 아, 하겠죠. 네, 상크론 그때도 계속 될 거고요. 맞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선화 예중을 졸업하고 서울 공연예술학교 실용음악과로 진학을 했다.